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대 기출 테스트와 시대 누적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기출 테스트 1번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합니다. 고구려는 백제를 백잔이라고 부르죠. 자, 백제가 의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 한강을 건너 정병을 보내 그 도성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 왕이 이 아신왕입니다.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396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는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중, 걸루, 고이, 만년 등이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계로왕이 도망하여 나갔다. 고구려가 쫓아가다 죽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인 거네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백제를 정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한 것은 642년의 일이라 한참 뒤의 얘기고요. 미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한 것도 4세기 전반기 일이고요. 동성왕이 나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백제의 바로 동성왕이 신라의 소지마리간 시기에 결혼동맹을 체결한 거죠. 이거는 자, 뒤의 일입니다. 성왕이 한강하류 지역을 수복한 것도 역시 6세기, 그렇죠. 551년경인데 신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또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되겠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가에서 읽었던 상황이 396년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나의 상황이 475년의 상황인데 이런 연도를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토리 라인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맞죠? 자, 광개토대왕 때가 있고 장수왕 때가 있는데 장수왕은 평양천도 그랬더니 나제동맹 체결 그렇죠? 475년 그때 한성 점령 계로왕 죽이고 그 다음에 웅진천도 그 다음에 왕권 강화하려고 무령왕이 22담로 설치하죠. 그렇죠? 근데 22담로 설치 요거 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동성왕의 결혼동맹이 되는 거예요. 동성왕이 신라랑 결혼동맹을 맺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왕 때로 넘어갑니다. 성왕은 한강역을 점령할 때 신라와 손을 잡았죠. 신라 진흥왕과 함께.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신라가 전체를 차지하니까 결국은 쳐들어가서 관산성에서 죽게 되는 뭐 그 일인데요. 자, 그게 성왕 때 바로 550년대 일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월에 윤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붉은빛과 자주빛으로 등급을 표시하였다. 그렇죠? 처음으로 공복을 제정했대요. 윤령 반포도 했고요. 자,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그랬죠? 상대등의 관직이 이때 처음 생겼다. 제가 병나요, 율대불상, 금연하세요 해갖고 수업시간에 막 얘기했을 텐데요. 상대등 설치, 윤령 반포 이런 거, 공복 제정 전부 다 신라의 법풍왕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정벌한 것은 지증왕이 되고요. 그렇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것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거칠불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것은 진흥왕입니다. 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거죠. 불교 공인. 이게 법풍왕이 되겠고요.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한 사람은 요거는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습니다. 흑치상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존산을 지켰다, 목책을 쌓았다 쭉 나오고 소종방의 병사를 보내 공격하였다. 흑치상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싸우니 군대가 패하였다 등등등.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흑치상지, 복신, 도침, 왕자, 부여, 풍 이런 사람들 나오면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가 멸망을 해야지 부흥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제 멸망이 언제예요? 바로 황산벌 전투, 개백에. 황산벌 전투 패배한 다음에 백제가 멸망한 거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돼야 되는 거죠. 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제 부흥운동의 인물을 기억합시다. 인물. 복신, 도침, 부여풍, 흑치상지. 제가 수업시간에 한 명 더 말씀드린 사람은 지수신 같은 사람도 있고요. 특히 663년 마지막에 외의 수군이 도와주러 온 백강전투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시기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이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재청은 이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김해대성동, 제가 김해대성동 고분군 하면 항상 금강가야, 고령지산동 고분군 하면 제가 대가야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함안, 마리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가야겠네요. 자, 등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가야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령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는 신라죠. 그렇죠? 결국 이제 14부 체제가 완전히 되려면 통일신라가 돼야 됩니다.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있었고, 그 14부 중에 어떤 것들은 뭐 그 전에 뭐 제일 빠른 게 법흥왕 때 병부니까요. 14부가 완성이 되려면 신문왕 때가 돼야 되겠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백강전투. 그렇죠? 이게 백제예요. 백제. 아니, 백제. 백제 부흥운동. 그렇죠? 그러면 철의왕국 아닙니까? 철의왕국. 낭랑가 외에 수출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야예요. 가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곳은 명주군왕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 하대 상황인데요. 김원창에는. 자, 그렇죠. 그럼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해공왕 피살 이후잖아요. 그렇죠. 신라 하대 상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음돌의 나는 신문왕이니까 안 돼요. 신문왕 때 왕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거칠부 국사편찬은 진흥왕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돼요. 자, 김춘추가 최초로 왕위에 오른 것도 신라 중대를 여는 거니까 역시 안 돼요. 자, 이것도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도 신라 상대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선종의 유행이죠. 구산선문. 선종이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산문부터 시작해서 9개 종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산선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제 78호인 이 불상은 방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자,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금동불상 중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방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죠. 그렇죠?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주로 삼국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죠. 그렇죠? 1번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3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인데요. 옛날에는 광주 충곡리 철불이라고 불렀고요. 최근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고려시대 거예요. 되게 화려하죠. 근데 뭐 잘 원래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1번하고 5번하고 3번인데 원래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원래 그렇게 잘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한번 나온 거죠. 그리고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고요.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목탑 양식을 반영했다라는 데 큰 힌트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탑의 중심에 여러 개의 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고 뭐 쭉쭉쭉 나옵니다. 사리 봉영기의 기록을 통해 석탑에 걸린 연대가 639년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데요. 핵심은 익산이라는 그 지역하고요. 목탑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륵사지 석탑이면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1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보탑 아닙니까? 통일신라의 백제의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경주 불국사에는 다보탑 중요하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발해의 영광탑이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죠. 전탑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익산의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리 5층 석탑은 이게 이제 축조 시기가 명확치 않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느냐라고 묻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이미지가 한번 나왔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석탑들은 워낙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여의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통일신라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입니다. 3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4번은 발해의 영광탑이고요. 5번은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그렇죠? 제작 시기는 묻지 않는다. 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의 인구 수와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수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일본 도다이샤 쇼쇼인에서 발견된 거죠. 이런 문서의 내용을 통해 이 나라의 촌락의 경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민정문서, 신라 장적, 그렇죠? 민정문서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통일신라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신라죠. 서원경은 오소경 중에 하나니까요. 통일신라를 찾으시면 돼요. 가에는 통일신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은병이 화폐로 제약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숙종, 그렇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자, 목화, 담배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된다. 그러면 조선 후기. 상품작물의 재배는 항상 조선 후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담배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겁니다.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요게 답이죠. 원래 당항성은 통일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통일 이후에 울산항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요. 그다음에 뭐 청해진 같은 것들도 있겠죠. 현지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요거는 직전법은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건데요. 현지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조선 세조 때입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 누적 기출 테스트 1번입니다. 자, 제주 고산리 유적 가시대를 열다라고 해서 토기가 하나 나왔고요. 자, 제주 고산리에서 발견된 자, 이름미문이 토기, 화살촉 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미문이 토기, 화살촉 하면 농경과 정착 생활이 또 시작됐다는 말도 있으니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니까 안 되고요. 가락박기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정답이고요. 명조준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를 한 것은 철기시대죠. 그렇죠? 철제 농기구 사용한 것도 역시 철기시대가 될 거고요. 의뢰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한 것은 어쨌든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될 거죠.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건국 이야기가 상공 유사에 실려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자.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중국의 한사에 중계무역을 했다. 그러면 뭐 고조선, 그쵸? 위만조선, 고조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는 삼한에 있는 지배자죠. 읍군 삼노라고 하면 자 어디입니까? 동해와 옥저 쪽의 군장이고요. 신지, 읍차면 삼한의 군장입니다. 사출도면 부여죠. 자 천군, 소도 역시 삼한입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중요시하는 책화. 이게 바로 동해의 풍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범금팔조, 이른바 팔조법. 여기서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렸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인데요. 고구려 왕 거련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성문을 닫고 싸우지 않는데 고구려 군사가 협공을 하죠.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였고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럼 가는 뭐예요? 장수왕 때 백제 침략해서 계로왕을 죽인 일입니다. 나는 여러 장소가 안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60일 동안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기도 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안시성을 함락할 수 없었던 거죠. 당나라 황제가 직접 왔는데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한 그 안시성 싸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해 상황은 뭐냐면 장수왕 때 백제를 공격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계로왕을 살해한 그 상황이고요. 나의 상황은 안시성 싸움을 보여줍니다. 시기적으로 뭐 475년, 645년의 일이긴 한데요. 미천왕이 서한평을 공격한 건 될 수가 없어요. 미천왕은 4세기 초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건 311년의 일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군대를 격파했다. 이게 수나라를 물리친 거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이고요. 고구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한 것은 역시 4세기 후반의 일인데요. 이게 37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제 근초구왕이 쳐들어온 거죠. 한참 전 얘기고요. 광구엄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도 역시 3세기 때 고구려 동천왕 때 일이라서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것도 영락 10년 서기 400년의 일이에요. 역시 장수왕 전이라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했습니다. 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한 이 사건을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능검에서 정말 단골입니다. 성주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이고 품석의 목을 베어 왕도에 보냅니다.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에 주연에 나눠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성을 지키게 합니다. 이 대야성 전투가 바로 의자왕이 신라를 쳐들어간 거죠. 연도는 제가 참고로 쓰는 거니까 굳이 기억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선덕여왕 때, 그렇죠? 신라 선덕여왕 때 백제 의자왕이 쳐들어간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의자왕을 찾아야 돼요. 익산에 밀사를 창건한 것은 무왕입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사람은 성왕이니까 다 그 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수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면 일단은 의자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나라가 언제 멸망을 했냐면 수나라는 618년에 일단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의자왕하고 겹치지가 않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백제왕이라고 하면 뭐 무왕이 됩니다. 무왕. 그러니까 무왕이 수나라하고 외교관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능검에서 수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을 도모했다고 하면 대체로 신라에 진평왕을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걸사표도 보내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의자왕하고는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근초구왕이잖아요. 백제의 근초구왕 371년입니다. 그러면 의자왕 때 개벽의 결사대를 보내 신라군에 맞서 싸웠는데 660년이죠. 근데 개벽의 결사대가 패하고 신라가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 때 사실이면 5번이 가장 좋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속일본기에 가의 왕 대무예가 고인의 등을 보내 국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고인의 덕주 사나로 등 23명에게 서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아울러 단비 가족 300장을 정중에 보냅니다. 때때로 소식을 보내 우의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그러면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백제 중에서도 무령왕이죠. 자, 태학과 경당을 둔 것은 고구려입니다. 태학은 뭐 소수리왕이 설치했고요. 경당은 장수왕 시기에 설치가 됩니다. 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골품제는 신라에 해당이 되겠죠. 화백회의에서 역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것도 신라입니다. 그러면 요거죠. 발해는 거란과는 거란도, 당나라하고는 영주도 또는 뭐 조공도, 그다음에 일본과는 일본도, 신라랑은 신라도를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설총을 낳은 이후에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합니다. 대성거사라고 하지 않고요. 소성거사라고
낮추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설총을 낳았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알겠죠? 우연히 광대들이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 화엄경의 구조의 이름을 따서 무예라고 하고 노래를 지었다. 이게 이제 무예가를 부르는 거죠. 무예가. 무예라는 말은 뭐예요? 꺼리낌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차별이 없어요. 이분은. 설총도 나왔어요. 원효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원효대사. 제가 부석사하고 낙산사는 항상 의상이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석사, 낙산사. 백년결사를 주도한 것은 고려시대 요새인데요. 진우리 수선사결사, 요새는 백년결사입니다. 왕호 천축국전을 지은 사람은 통일신라 해초죠. 금강산매경론이 원효입니다. 원효는요,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 그죠? 대승기신론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의상의 경우에는 화엄일승 법궤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편제종 교장 총록은 고려시대의 의천이에요. 그리고 의천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교장, 뭐 별명으로 속장경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교장을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오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와 신시 사이의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였다. 북서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이곳 적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우뚝 솟은 산으로 문둥현 청령향 적산촌이 위치하고 있다. 산에는 자 적산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입당구법 순례행기 일본 승려 엔닌이 남긴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장보고 활동하는 시기는 신라 하대 아닙니까? 그럼 농상지별을 소개하는 관리라 그랬는데요. 농상지별은 원나라 농서로서 고려 후기에 전래된 겁니다. 만건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니까 만건당 자체가 충선왕이 퇴임 이후에 설치한 거니까 역시 고려 후기가 되겠죠. 매소성 전투면 나당 전쟁입니다. 나당 전쟁이니까 신라 하대가 아니죠.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왜 이게 맞냐면 신라 하대가 되면 육두품들이 많이 중앙에서 밀려납니다.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당에 특히 빈공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족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주리성에서 백제 부흥운동 역시 이것도 백제 멸망 이후니까 신라 하대 상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가에서 마까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천마총 갔다가 첨성대 그다음에 동궁과 월지 갔다가 분황사 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마총에서는 천마도가 수습이 되죠. 벽화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나의 경우에 첨성대라고 했는데 자장의 건의로 건립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자장의 건의로 건립된 것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황룡사지 9층 목탑이라 그랬죠. 황룡사지 9층 목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잠깐 앞으로 가시면 동궁과 월지와 분황사지가 나왔는데요. 동궁과 월지에서 자 여기서 월지에서 14면체 주사위가 출토된 게 맞습니다. 귀족들이 이거 굴리면서 놀았던 거죠. 그 다음에 분황사지에 보면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탑 분황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어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마가 뭐냐면 불국사거든요. 그러면 경내 3층 석탑에서 이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이른바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이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렇죠? 도둑들이 보물 훔쳐가려다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원하던 중에 보수하던 중에 나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장의 건의로 건립된 것은 황룡사지 9층 목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대 누적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